안녕하세요. 가자김의 라이프 스토리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발견한 나이프들 중에서 나름 이제 가격대가 좀 저렴하면서 쓸만한 나이프들이 몇개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처음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나이프는요. 여기 이제 헌트다운이라는 데서 나온 나이프인데요. 모델 번호는 여기 9110번이네요. 9110번 나이프입니다. 네, 헌트다운은 말 그대로 이제 사냥용 헌팅용 나이프를 많이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나온 모델 중에 이9110번 모델이 이겁니다. 일단 시스는 인조 가죽 시스고요. 그러니까 천연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어떤 약간 좀 푹신푹신한 플라스틱 재질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냅 단추가 있고요. 나이프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 길이는 한 13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딱 헌팅용 나이프답게 이렇게 베벨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라인드가 이렇게 하이 그라인드 형태의 홀로 그라인드 베벨이 떨어지면서 여기 마이크로 베벨이 있는 그런 형태의 나이프입니다. 백도 보시면 이제 스트레이트 백, 쭉 뻗은 스트레이트 백이고요. 칼등은 거의 90도로 갈아져 있어서 파이어 스틸 긁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나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핑거 가드 부분이 이렇게 좀 다른 나이프들이랑 다른 건 이렇게 이중으로 핑거 가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전체 무게는 대략 한 170g 정도 되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풀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이쪽에 이제 탱이 나와 있는 게 아닌 걸로 봐서는 아마 렉테일 방식의 그런 탱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무게가 좀 가벼워서 나름 뭐 야외에서 쓰기에 괜찮은 나이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격대도 한 10불대, 우리나라 돈 주면 10,000원대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나이프라 큰 가격 부담 없이 야외에서 캠핑 시에나 이럴 때쓸수 있는 나이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이시죠? 헌트다운의 9110번 모델. 그리고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려는 건요. 여기 서바이벌이라는 브랜드의 나이프인데요. 모델 번호는 HK1036S 모델. 그러니까 HK1036의 스몰 버전이라는 뜻이겠죠. 보시면 시스는 일반 나일론 시스고요. 스냅 단추가 있고 나이프를 빼보면 제가 일전에 한번 1036 모델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길죠. 이 버전 자체가.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짧게 나온 버전의 나이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나이프를 갖고 다니기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런 정도, 요것도 블레이드 길이는 대략 한 13cm 정도, 여기까지 13c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게는 한 160g. 그래서 요 나이프보다 10g 정도가 가볍습니다. 가볍고 보시면 이제 핑거 가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진핑이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나이프에 비해서 이만큼 진핑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디테일한 작업을 할때요 가드에 걸리지
엄지손가락이 이제 안 걸리도록 진핑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해서 직접 작업을 해보시면,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니까 작업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나무 깎는다거나 이런 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립 포인트 형태의 포인트를 가진 나이프고요. 또 그라인더는 할로 그라인드에 마이크로 베벨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 베벨이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여기 서바이벌 있고, 여기 스테인레스 재질의 손잡이는 이제 고무 재질의 손잡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에 젖거나 해도 미끄러지는 걸 방지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에 폼멜 부분이 이렇게 금속으로 강화되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두드리거나 뭐 캠핑 갔을 때 팩을 박는다든지 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랜야드 홀 있고요. 제가 이걸로 작업을 해보니까 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약간 이렇게 손바닥의 요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핫스팟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 진핑 부분을 잡고 작업을 하니까 훨씬 이제 여기가 압박이 되는 게좀 덜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도록 고안이 되어 있는 그런 나이프인 것 같습니다. 그 나름 이렇게 홈이 있어서, 이제 나무 같은 데 연결해서 긴 가지랑 연결해서 이렇게 좀 리치를 연장해서 쓸수 있는 창처럼도 쓸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서바이벌 라이프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묶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또 묶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묶으면 이제 높은 데 있는 뭐 과일을 딴다든지 할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리려는 나이프는요, 같은 이제 서바이벌이라는 브랜드의 나이프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써 있죠. Great for camping, hiking, hunting and boating. 말 그대로 이제 모든 야외 활동에서 쓰기에 적당한 나이프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나이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스는 그냥 저가형 나이프가 흔히 나오는 그런 이제 나일론 시스고요. 그리고 스냅 단추. 이제 벨크로보다는 저는 이제 스냅 단추가 좋더라고요. 벨크로는 좀 쓰다 보면 그 벨크로 그 찍찍이가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스냅 단추는 그럴 염려는 없어서 이제 훨씬 벨크로로 된 것보다는 이렇게 스냅 단추 있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 나이프는 이렇게 형태를 보시면 금방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하죠. 콜드 스틸의 그 GI 단도라는 나이프인데요. 웬만한 이제 아웃도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 그런 나이프인데요. 얼핏 보면 이 콜드 스틸의 미니 버전 같습니다. 비슷하죠? 핑거 가드도 그렇고 단도 스타일의 팁도 그렇고요. 물론 백은 요거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백인데, 여기는 약간의 어떤 굴곡이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거의 이 GI 단도의 소형 버전 같습니다. GI 단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길이가 블레이드 길이만 14.5에 전체 길이가 한 30cm 가까이 되는 그런 대형 나이프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바로 요 나이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고 귀여워서 쓸만한 것 같더라고요. 가격대도 뭐한 10불대 언저리에서 형성이 되는 나이프라서 뭐큰 부담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모델 번호가 있죠. HK766이라고 보이시죠? HK766 스테인리스 스틸 USA 커스텀 디자인.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핸드크래프트 인 차이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고 조립은 이제 중국에서 했다는 거죠. 무게는 대략 한 160g? 거의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나이프들이 대부분 다 160g에서 170g대 정도 되는 가벼운 나이프들이라서 야외에 가지고 가기도 큰 부담 없는 나이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는 이 나이프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가볍고 풀탱에다가 튼튼한 것 같아서. 손잡이는 그냥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그다음에 본멜 부분은 이렇게 좀 돌출되어 있는 본멜에 랜야드 홀이 두개 있는 그런 형태의 나이프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헌트다운 라이프, 그리고 서바이벌 라이프, 그리고 단도 스타일의 서바이벌 라이프. 이 라이프들은 가격대도 대부분 다 10불대, 현지 가격이 10불대에 형성되어 있는 라이프들이라 큰 부담 없이 쓰시기에 괜찮은 라이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카자금의 나이프 스토리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다음번에 괜찮은 나이프 있으면 가지고 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자금의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